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좀 찾아뵀어요. 오늘은 유큐브 한번 솔빙 및 해법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유큐브가 이제 뭐 자이언트 키메라라는 이름으로 듀나메스님께서 붙여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초가 된 AI 밴디지 888 버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만의 좀 해법, 기존에 이제 올려놓은 것들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말이 없기도 했고, 얘가 거의 최종판? 최종 보스 같은 버전, 이 의미가 좀 있어서, 이 큐브로 한번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큐브들 한번 AI 밴디지라는 큐브도 한번 쭉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재밌는 큐브라, 요게 AI 밴디지라고 개발이 된 큐브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시판되고 있는 위트에덴인가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파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걸 사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444, 기존에 있는 444 큐브를 갖다가 이렇게 밴디징 된 거를 이제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스티커도 제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가 직접 만들었고, 보시면 이렇게 모으면은 아래에 밴디징 된 조각이 보이게 되면 위는 두 개가 돌고 444처럼 보이지만 여기 앞면을 돌때이 하나만 돌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U와 라지 U와 스몰 U 요것만 활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있고 해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큐브니까 진짜 진짜 강추드리는 큐브고, 요게 AI 밴디지 444, 그다음에 요게 이제 666 버전입니다. 이 큐브를 풀수 있다고 얘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또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요 안에 444 부분 있잖아요. 요거 맞추는 건 당연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 큐브 내에서 요444 부분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에서 얘가 뭐라고 표현할까? 십자가 엣지라고 표현할까? 십자가 엣지 부분과, 그 다음에 십자가 요 코너 부분, 이 부분을 푸는 게또 완전히 또 색다른 재미가 있고 또 난이도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요거를 혹시 재미를 느끼셨다면 요 큐브까지는 반드시 해보시기를 강추해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444 버전, AI 밴디지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붙인 거예요. AI 밴디지 444, 그다음에 666, 888 버전입니다. 근데 요거 888 버전인데, 요888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위에는 888인데 아래가 제가 이거 듀나메스님께서 이렇게 개조를 하셨거든요. 이게 버전 2예요. 그래서 버전 2라서 원래는 얘네처럼 한 덩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짝수다 보니까 이거 다시 또 둘로 나눈 거예요. 위에는 888이고 이렇게 뒤집어보면 얘랑 똑같은 444가 되는 거죠. AI 444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를 느껴볼 수 있게 만든 큐브고, 제가 원래 이거 이 큐브까지 원래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전혀 여기까지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큐브매니아에도 올렸지만 요 성수 큐브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먼저 지금 되게 예쁘죠. 예쁜데 이 큐브가 문제가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돌아가는데 여기가 회전면 두 개가 완전 막혀버렸어요. 이 키메라 큐브가 이게 할때 만드실 때 이게 주의하실 게, 제가 이제 요즘에 꽤 많은 큐브를 튜닝을 했는데, 요 사이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순간접착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키메라 큐브 같은 경우 붙일 조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 사이에 잘못, 요 사이에다가 그 순간접착제 할때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당일날은 모르는데 이게 안에서 이제 조금씩 새들어가지고 안에 코어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브 제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이제 도저히 안 되고요. 윷날도 엄청 했는데 조만간 분해를 해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좀 보려고 합니다. 6만 원이 넘는 큐브인데. 그래서 오늘 할 큐브가 AI 888, 밴디지 888, 자이언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버전 2 버전, 듀나메스님이 붙인 버전 2 버전이고, 요거로 올릴 거고, 당연히 요두개 해법으로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할수 있어야 얘를 할수 있고요. 또 얘를 할수 있어야 또 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에서 얘는 완전히 색다른 게 있다면, 얘에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색다른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요 예에서 얘는 한 줄이 그냥 반복되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 AI 밴디지류를 도전하고 싶다고 하시면 요거는 진짜 선택이고요. 요두 개는 강추입니다. 요두 개는. 그리고 추가로
요게 AI 빈티지 류 큐브고, 요거 지금 다 짝수 큐브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요야. 444죠? 이게 55인데,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더 메이지라는 이름이 붙은 큐브예요. 그래서 처음엔 요거, 엣지가 밴디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R2 회전밖에 안 돼요. 여기도 U 회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회전면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U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U 회전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요기 한 덩어리, 요거, 얘가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4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근데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난이도, 얘랑 얘는 해법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게 풀 수가 있고, 요거 엣지 부분 맞히는 거야. 뭐맨 처음 맞추고 들어가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얘보단 얘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얘는 왜냐면은 빌려올 조각들이 많아가지고, 얘는 8개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777 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듀나메스님께서, 더 메이즈 디모드란 이름으로 개조를 하신 거죠. 원래는 이제 밴디징 되는 게 원래 한 세트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밴디징이 안돼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통으로 밴디징이 돼 있어서 요 333이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더 개조를 하셨어요. 한번더 개조를 하셔서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위에 십자가가 넓은 십자가가 모이면 유회전이 되고요. 이렇게 또 좁은 십자가가 모이게 되면은 위에가 두 개가 돌아요. 그리고 아래가 즉 뭐냐면 요 아래 줄이 돌게 되는 요 회전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 얘 당연히 얘 해법으로 얘로 다풀수 있어요. 요거 안에 거 빼고 요 안에 조각 요 센터 조각 빼고는 뭐다풀 수가 있어요. 95%는 풀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얘는 회전이 아주 자유롭잖아요. 얘 회전을 다할수 있다면 얘는 회전을 할 때, 얘는 일단 U 회전과 U 회전은 가운데 회전이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 회전을 하려면 위에 보내고 아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할 때마다 이렇게 윗면은 이제 회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브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늘 큐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공식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이에요. 이제 밴디지 큐브를, 요 AI 밴디지 큐브를 하기 위해서 필수 움직임인데, 이 큐브 같은 경우는 U랑 요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R 회전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면 R 회전을 해줄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얘네를, 지금은 요렇게 섞이잖아요. 근데 얘가 아니라 만약에 요 얘네를 이러고 이거를 갈라주고 싶다. 요두 개를. 또는 요두 개를 갈라주고 싶다면, 갈라진 면을 옆으로 갖고 와서 갈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이 큐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요 엣지, 요 코너죠. 코너, 요 조각, 2 곱하기 2 또는 3 곱하기 3, 요이 조각들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요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제, 듀나메스님은 그냥 X자 공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특히 유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퍼, Y자 공식이라고 하시는데, 뭐, 둘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이 큐브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거를 두번 해줍니다. 두 번. 그러면 지금 원래 파란색 요 면에 있었거든요. 파란색 요로 가고 노란색 요로 간거 시계 방향으로 돈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그럼 노란색 요로 오겠죠? 파란색은 내려오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걸 두번 이렇게. 그죠? 그럼 노란색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죠. 파란색이 여기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부터 해주는 거예요.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이거를 역시 두번 해주게. 아이고 제가 두번 했군요. 이렇게 되면 노란색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노란색이 여기로 가고 파란색이 여기로 가고 이게 반시계로 도는 겁니다. 그럼 노란색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반시계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부터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위로 왔죠. 이 움직임입니다. 요거를 먼저 제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두 가지 움직임을 활용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발견한 움직임인데 이제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제 항상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요2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 보통 이게 따로 맞춰지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그룹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두 개는 맞아요. 근데 두 개는 안 맞아요. 즉 얘만 두 개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일반 443은 여기서 T펌을 쓰면 되죠. T펌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U 회전이 안 돼요. 위에 것만.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되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맞는 거 뒤에 두개 두고 안 맞는 게 앞에 두 개가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U2를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T펌을 합니다.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F, R2,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F 프라임 해서 이렇게 U 프라임을 해주면 맞게 돼요. 이 움직임 기억해주세요. 한번 더. U2, T펌 해서 U 프라임 하게 되면은 뒤에 건안 맞고 앞에 건 틀리게 돼요. 아,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맞는 상황에서 있군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뒤에가 맞고 뒤에가 맞고 앞에가 틀렸을 때는 T펌하고 U2, T펌, U 프라임만 맞았잖아요. 이번 거꾸로 되면은 이렇게 된 경우 앞에가 맞고 뒤에가 틀린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 U2 똑같아요. U2 한 다음에 T펌 한 다음에 이번에는 U프라임이 아니라 U를 해주면 맞게 돼요.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움직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요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 안에 요2 곱하기 2 곱하기 2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공식 같은 거 없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돌리다 보면 맞출 수가 있는데 키메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이 안에 이 부분 여기 이 333에서 엣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 안에 코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물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제 다 맞춰 있는데 얘만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쉽지만 나중에 막 얘네가 막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럼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맞추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 발견한 방식은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배치가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 요안 맞는 조각들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위에 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얘가 항상 2층에 존재해야 돼. 2층에. 그러면 예를 들면 얘를 한번 맞춰 볼게요. 요거 얘를 맞춘다고 하면 얘가 2층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이면으로 가면서 여기로 오게 돼. 2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리고 나서 그럼 얘가 2층으로 왔죠. 자, 이게 첫 번째 배치. 두 번째는 내가 이 색, 그러니까 요색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색. 얘랑 똑같은 파란면. 얘를 준비합니다. 얘를 준비하는데 어디다 준비하냐면 파란면은 어디다 준비하냐?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져가서 얘를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테트리스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기역자 뒤집어진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얘가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가 이 조각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란색이 U면에 와서 이렇게 U든 U프라임이든 회전해서 얘랑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배치가 파란면 이렇게 배치되어야 돼요. 즉 파란면이 이렇게 배치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돌렸을 때 파란색이 안 맞잖아요. 또는 얘가 하늘에 있어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늘에 있어도 안 돼요. 그죠? 안 맞죠? 그러니까 파란면이 그러니까 내가 저 맞추고 싶은 색깔에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조각이 어디로 가냐면 얘가 여기로 가요.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있거나 아니면 다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 지금도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은 의미가 없는 게이 파란 조각이 요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 있는 걸 굳이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 있는 거 이렇게 안 맞아 있는 게 있으면 이 파란색이 요로 온다. 자, 근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게 항상 두 조각만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두 조각만 바뀔 수가 없고 항상 세 조각이 바뀌거든요. 세 조각 이상이. 그래서 얘가 요로 가면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가 어디냐? 바로 배치가 어디냐면 이 면에서 유회전이 되지 않는 면에 즉요얘 이쪽이 얘가 파란면 요쪽에 있으면 요 건너편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요 아래쪽입니다. 요 얘랑 바뀌는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파란색이 요로 갔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맞죠? 요 노란색이 가서 맞는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조각이 와서 이 주황색을 맞추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걸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얘 주황색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요로 갑니다. 그럼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배치는 이렇게 U회전이나 U프라임 회전을 했을 때 맞는 대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거의 건너편의 아래쪽 얘랑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U를 했을 때안 맞게 거꾸로 안 맞는 배치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요 노란색은 요로 갈 거예요. 그럼 얘는 안 맞겠지만 놔두고 그럼 이 주황색이 와서 얘도 맞게 돼요. 그래서 총두 개가 막 얘랑 얘랑 두 개가 맞게 되겠네요. 방식은 제가 옛날에 회전기호도 썼는데 회전기호로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움직임만 잘 보세요. 얘를 먼저 마중 갑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줘요. 회전을 시켜주는데 어디로 회전시켜주냐면은 얘가 바닥으로 가게. 맞은 게 바닥으로 가게. 그럼 바닥으로 간다면 얘가 위로 간 바닥이 아니잖아요. 얘가 요로 가야 바닥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반시계로 돌렸죠. 그럼 얘 바닥으로 갔어요. 그러면 요 맞은 거 바닥에 있는 거 이번 아까 한 줄이 왔잖아. 이번엔 두 줄이 가는 거예요. 이두 줄을 갖다가 두번 돌려주면 반드시 얘랑 만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치해뒀던 얘랑 여기가 아까 지금 안 맞는 거였잖아요. 요거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초록색 이렇게 배치해뒀던 거 있잖아요. 요 면이랑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났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반시계 했잖아요. 그럼 이번 시계 방향 해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하늘로 가야 되거든요. 시계 방향. 그럼 위로 올라갔죠? 아까 얘가 그래서 방향이 요로 왔잖아요. 그럼 거꾸로 요로 갑니다. 요로 딱 당겨주면 딱 마법처럼 얘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만났죠? 그럼 요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얘가 있잖아요. 요거. 아까 이제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왔고 반시계로 돌렸죠. 그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아, 반시계 방향. 이건 반시계인가요? 어쨌든 아, 좀 헷갈리네 말하면서 하니까. 어쨌든 얘가 바닥으로 가게. 요게 바닥으로 가게. 그래서 다시 U2로 원래 자리로 가게 되시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이제 하늘 이게 다시 분해가 되잖아요. 두 줄. 그래서 얘를 다시 방향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돌려주시게 되면 이게 맨 처음 배치해서 보시면 여기 있던 파란색이 와서 맞은 거고요. 여기 있던 노란색이 요로 갔어요. 그리고 요 노란색이 아니 주황색이 요로 와서 맞아요. 두 개가 맞은 거죠. 한번더 해볼까요? 예. 이렇게 있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2층으로 보내주고 얘도 2층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얘가 요로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아, 요번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가서 마중 올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이 요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조각이 필요한데 노란색인 면으로 가면은 이 노란색이 노란색 가서 맞고 이 노란색이 와서 또 맞겠죠. 즉 여기 노란색이 필요한데 그럼 노란 면이 아, 여기 노란 면이 두 개가 있어 노란 면을 쓸 수가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갈 데꼬려고 봤던 여기 노란 면이 필요한데 노란 면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노란 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요로 데꼬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 노란색이 요로 갔어요. 즉 벌써 초록색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 초록색에서 여기에 초록면이 마침 배치가 되어 있네요. 초록색이 있으면 요 초록색이 와서 이렇게 맞아서 결국 세 개가 다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노란색이 와서 얘를 가져올 거예요. 자, 마중 와서 가져왔죠. 그 다음에 얘를 반시계 방향,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으로 놓고 얘를 U2 해주면 아까 그 뒷면에 우리가 배치해뒀던 쪽으로 오고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위로 보내주고요. 요거를 위로 보내주고 지금 요로 왔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운데 쪽으로 돌려주시면 얘가 맞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바닥으로. 그럼 반시계. 그래서 반시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U2 해주시면 반드시 얘랑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시계 돌려줘서 역방향으로 보내면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황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제가 다른 상황을 갖고 왔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이제 요 노란색을 요거 이렇게 맞춘 다음에 요 노란색을 여기다 맞추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요거 주황색이랑 같은 주황색이 있고 그 주황색 일로 와서 맞으면 다 맞겠죠? 두 개만 나왔을 때는 요 간색이 요 바닥면이랑 같은 색이 요 반대편에 있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주황색 배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요쪽에 두게 되면 U를 돌려서 얘랑 맞아 버리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마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면이 이쪽에 있을 때는 반대편이 여기 있다면 노란 면이 이쪽을 보고 있다면 얘랑 같이 일자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U회전했을 때안 만나는 그러니까 이 궤도상에 벗어난 요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이게 똑같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이렇게 아까 또 마중 나갔죠? 그럼 얘가 바닥으로 가게 이번엔 시계 방향 시 U2 하게 되면 얘랑 만나요. 그럼 여기서 반시
반시를 올렸죠. 그래서 아까 요로 보냈으니까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보내주시면 얘가 만나게 되겠죠. 그럼 반시했으니까 다 시계 방향. 그럼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 얘를 다시 U2로 원위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반시. 그래서 원 방향 거꾸로 가면 이렇게 만나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번엔 뭐냐면, 요 333면 기준으로 아까 엣지를 맞췄잖아요. 이번에 코너, 얘를 맞추는 거예요. 얘를 맞추는 건데, 얘도 똑같이 3사이클이 돌아요. 3사이클이 도는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배치도 중요한데, 요 흰색을 갖고 와볼까요? 흰색을 일로 갖고 오려고 하면, 화면이 너무 밝네요. 네. 흰색을 갖고 온다 그러면 얘가 U회전을 해서 요 자리 있어야 돼. 흰색 조각이. 지금 뭐냐면 얘가 시계방향으로 먼저 회전을 시키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 줄이 가서 U로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면 일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흰색이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이 배치도 얘 건너편, 여기에 이 자리,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 조각이. 그럼 초록색이 일로 가서 맞게 되고, 여기 있던 파란색이 일로 와서 맞게 됩니다. 이렇게 3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해요. 배치도 똑같고, 다만 맞출 때 순서가 좀 다른데, 거의 똑같은데, 얘도 똑같이 마중 갑니다. 그럼 얘가 바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야 되겠죠? 반시. 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 줄이 가면 돼요. U2 해주시면 아까 배치한 얘랑 맞게 돼 있어요. 아까 반시 돌렸죠? 그럼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근데 여기, 아까 걔는 여기서 돌리는 바로 U2로 갔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한 칸만 갑니다. 한 칸만. 원래대로 한 칸만 돌아가요. 아까 요 방향 왔는데, 그럼 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한 칸만 가면은 얘랑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반시계, 시계, 그럼 반시계, 반시계. 그럼 돌리면 얘가 바닥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 한번더 갑니다. 이렇게. 한번더 가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조각 이동은 벌써 다 일어난 거예요. 조각 이동은 다 일어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게 하면서 얘는 배치가 좀 바뀌어서, 지금 다 맞게 돼 있죠? 다 맞게 돼 있는데, 항상 배치가 여기까지 끝나면 요두 개가 맞고, 요두 개만 바뀌어요. 두 개가 위치가 달라져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맨 처음 알려드린 두 개만 다를 때 맞는 게 앞에 있다면 U2, 그다음 T펌, 그다음에 U프라임 해주면 다 이렇게 맞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두 가지 공식을 활용해서 이를 이제 오늘 맞추는 순서인데요. 오늘 맞추는 순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 맞춰줄 거예요. AI 빈티지 444 버전이죠. 444를 맞춰준 상태에서 그럼 333을 다 맞춰줄 거예요. 666이 되는 거죠. 666 버전에서 그다음에 444를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요 커다란 것들 있잖아요. 요거 이제 요 아래쪽에서 다 모아서 맞춰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아래 거를 맞추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사실 맞출 때는 그냥 그 요거 444 하듯이 AI 요거 444 하듯이 요 1단계 아래쪽을 맞춰도 되는데, 어차피 위에서 똑같이 반복할 거라 좀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 센터를 아무거나 모아줍니다. 이 같은 색 4개로는 어차피 모을 순 없고요. 왜냐면은 같은 색이 2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모였죠. 그러면 요 색에 맞게 코너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주황색이죠? 주황색도 어차피 4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여기 흰색. 흰색이면 얘죠, 얘. 그럼 얘를 일단 빼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흰색이 들어갔죠? 얘는 어차피 이거 다 맞아버렸네요.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이 조그만 건 아닙니다. 이 조그만 거는 위에서 888에서 맞출 거라 노란색이 들어간 거큰 센터. 얘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러면은 요거 초록색. 초록색 여기 있죠? 초록색도 넣습니다. 이건 이제 코너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요 블럭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흰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싹 맞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노랑, 초록, 빨간으로 싹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주황 센터가 맞췄잖아요. 여기 센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초록색이 오면 되겠죠? 맞추는 뭐 방법은 사실 뭐 완전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위로 올려서 일단 빼줍니다. 이 초록색을.
그다음에 위층, 여기가 1층이잖아요. 요 위층에다 두고 초록색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들어갈 자리를 올려서 위에서 초록색을 갖다 놓고 내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망가지지 않고 얘만 쏙 들어갔죠. 요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흰색, 흰색 위에 없네요. 있으면 없으면 어딘가 박혀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군요. 아,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빼줘야 되냐? 올려서 얘를 이렇게 빼주고 다시 그냥 내려주면은 초록색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가져가서 멀쩡한 데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줄게요. 그럼 여기가 여기 흰색 들어갈 차례죠. 옆으로 빼줘서 올려주고 흰색 자리 내가 넣고 싶은데 넣고 내리고 초록색. 이 어디 갔을까요? 노란색 이거 먼저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 지금 노란색이 위에 있잖아요. 아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올려서 돌리고 내리고 오케이. 여기 파랑색, 주황색, 파랑색 들어가면 되죠. 얘네가 어디다 숨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아, 여기 파란색 올라가서 위치 조정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그럼 노란색 맞고. 지금 요거 이제 지금 멀쩡한 데서 얘네를 다 위로 올려놓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 3층에 있으면 맞추기가 귀찮아져서 얘를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나중에 맞추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파란색은 여기네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초록 빨간 맞았죠? 노랑 파랑 맞았죠?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주황색이 안 보일까요? 주황색이 어디 갔니? 아, 여기 들어있었군요. 그안 맞는 게 얘. 주황색을 빼고, 일단 빼죠. 일단 빼고, 여기다 주황색을 집어넣고. 조금 맞았고, 여기 빨간색 하나 남았고, 맞았고. 여기 다 맞았죠? 빨간색 센터가 여기 있네요. 위에 여기 있죠? 아, 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좀 조정을 하고 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내려줘야죠. 아,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흰색, 여기가 빨간색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서 하나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보면 센터 맞았죠? 여기 초록색 센터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 어이? 파랑인데 흰색이 들어갔네요? 요거가 틀렸단 소리네요. 어디가 왜 틀렸어? 아, 얘가 하나 올라갔었군요. 이렇게 이 밀려서 하나 올라갔네요. 그러면 아, 파랑이 여기 들어가 있었군요.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파란색 여기죠? 다시 조정을 좀 해줄게요. 한번더 마지막. 바닥 맞죠? 여기 센터만 다 맞죠? 오케이, 센터까지 맞았어요. 그럼 나무 엣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엣지는 X자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아주 쉽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흰색 주황 자리거든요. 아, 여기가 들어갔네요. 그럼 얘부터 맞추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주황 초록.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 주황초록 얘죠. 자, 지금부터 셋업무브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먼저 얘를 이렇게 갖고 온 상황이에요. 갖고 U로 갖고 온 상황에서 지금 X 자 공식 어떻게 되냐면 이걸 X자로 여기 들어가잖아요. 하나 여기 R 프라임 F 프라임에서 이 자리 넣어주는데 그냥 다 망가지죠. 여기 쓸데없는 걸로 대체해주고 그다음에 역으로 이번에 왼쪽부터 올려서 원위치 해주면 얘가 쏙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셋업무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럼 얘 하나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강 초록 여기 있네요. 마침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럼 얘가 위치를 먼저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지금 셋업무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지금 U2로란 상황인가? U2? 아, 아니네. 여기서
아, U2죠. U2에서 얘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남았어요. 자, X자공식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걸로 대체. 그다음에 거꾸로 왼쪽부터 왼쪽 내리고 오른쪽 해주고 원위치 얘 들어갔죠. 그다음에 U2. 그러면 여기도 맞았어요. 센터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얘랑 안 맞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두개 맞았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노랑초록, 노랑초록, 노랑초록. 또 어디 갔을까요? 있는 거부터 해볼까요? 위에 아까 주황파랑, 주황파랑 자리가 아, 얘또 요 자리군요. 이렇게 주황파랑, 주황파랑 자리면 여기서 이렇게면 안 맞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맞는 자리 두고. 왼쪽부터 내려서 X자공식 쓰고 여기 쓸데없는 거안 맞는 걸로 대체. 그다음에 오른쪽부터 이번에 X자공식하고 원위치 이렇게 들어갔죠. 네, 또 하나씩 맞춰보죠. 있는 거 흰색 초록, 흰색 초록.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금 얘가 요로 들어가면 여기가 맞잖아요. X자, 여기 쓸데없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X자 공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대체, 그 다음에 아까 왼쪽부터 했죠? 오른쪽부터 X자 공식 써주고, 그 다음에 원위치 해주면 땅으로 틀어짐이 없죠? 들어갔고, 또 위에 있는 거 먼저 다 넣어줄까요? 흰색 파랑. 흰색 파랑은 여기네요, 여기. 요 자리죠?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맞겠네요. 그럼 셋업 무브가 지금 U프라임이 된 상태고, 여기 쓸데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아니죠. 지금 얘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왼쪽부터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게 이쪽 반대쪽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쓸데없는 걸 대체해주기 위해서 얘를 내려줍니다. 쓸데없는 걸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자 공식 넣어주고 쓸데없는 거 넣어주고 그다음 여기부터 왼쪽부터 했으니까 오른쪽부터 X자 공식 그다음에 원위치 해주고 아까 얘 내렸잖아요. 내려준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원위치 아까 맨 처음에 U 프라임 했으니까 U 이거 맞았죠. 또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노랑 빨강 얘를 넣어볼까요? 노랑 빨강, 노랑 빨강 요 자리네 요 자리.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쓸데없는 게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 주고요. X자 공식 넣고 쓸데없는 거 대치. 그 다음에 반대로 X자 공식 넣고 원위치. 그럼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 아까 쓸데없는 거왜 만들어줬으니까 원위치. 그럼 얘 넣어볼까? 얘 노랑 초록 요 자리네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요렇게 여기 쓸데없는 거 있죠. 그러면 노랑 초록 오른쪽부터 내리고 쓸데없는 거 대체 그 다음에 왼쪽부터 내리고 원위치 그 다음에 얘네도 원위치. 그러면 여기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흰색 중앙 여기죠. 요 자리면 여기서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아 요로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원래 여기서 요 프라임 한 상태고 쓸데없는 게 없죠. 그러면 갖고 와야 되는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두 바퀴 돌렸네요. 두 바퀴 돌렸습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대체, 그다음에 오른쪽 해주고 원위치, 그다음에 얘두 바퀴 돌렸죠? 그래서 원위치 이렇게. 근데 꼭이 방식으로 절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이 자리네요. 그럼 얘를 그냥 빼기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움직이죠.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쓸데없는 게 여기 마침 있네요. 그러면 왼쪽부터 X자 공식 대체, 오른쪽부터 X자 공식 대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맞아 많이 맞았습니다. 요거는 볼까요? 노랑 주황, 노랑 주황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고 X자 공식 그 다음에 대체 반대쪽 X자 공식 대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간 내려왔으니까 올려주고 그럼 벌써 두 블럭 완성, 세 블럭 완성. 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럼 빨강 파랑을 넣고 얘를 뺀 다음에 여기다 흰색 빨강을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죠? 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 골치 아프게 됐네요, 얘는. 얘를 먼저 위로 빼야 되겠어요. 그럼 위로 빼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요두 개가 엣지가 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엣지 잘못 들어간 거 생각하고 요 엣지를 빼는 거예요. 원래 초급 공식을 엣지를 그냥 빼버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자리 들어가죠. 그러면 쓸데없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주고 X자 공식 왼쪽부터 했고 쓸데없는 거 대체 오른쪽에 X자 공식 그다음에 원위치 그다음에 아까 내려준 것도 원위치 그럼 얘 하나 남았습니다. 흰색 빨강 여기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쓸데없는 게 필요한데 하나로 안 되죠. 두 바퀴 돌렸어요. 오른쪽부터 X자 공식 쓸데없는 거 대체 그다음에 왼쪽부터 X자 공식 원위치 그다음에 두 바퀴 그다음에 얘도 원위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이런 좀 색다른 방식으로 맞춰보려고 했고 이런 방식도 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AI 밴드 888 자이언트 키메라 한번 맞춰볼 건데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저는요 먼저 요거 2 블럭을 다 여기 안에 요2 블럭 다 맞추고 그다음 333 확대 맞추고 444 확대 이렇게 해볼게요. 2 맞추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먼저 노랑 파랑 맞췄죠. 요렇게 요거 아래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두 개를 맞췄으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빨강 파랑 파랑을 맞춰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빨강 파랑 파랑을 이제 조각을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조각이 많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있네요. 빨강에 파랑 파랑이니까 여기 쓰면 안 되고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파란색을 넣는 거예요. 근데 얘를 넣거나 다른 데 있으면 다른 게 없나요? 딱한 번에 들어갈 게잘안 보이네요. 그럼 얘를 요거를 먼저 요로 필요없는 딴데 필요없는 데 갖다 놓은 다음에 아니네 여기 딱 있었군요. 아이고 상관없습니다만 뭐 원래대로 해봅시다. 얘가 요로 오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요 자리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왼쪽부터 올려주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맞았죠? 그럼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려줘서 아까 맞춰놨던 거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맞았잖아요. 이렇게 맞추고 얘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올라왔죠? 그럼 시계 방향 올라온 거에서 아래 빨강, 노랑, 노랑, 빨강에 요세 개를 한 번에 여기다 합쳐주는 겁니다. 여기 있죠? 노랑, 빨강. 그럼 여기다 먼저 빨강색을 합치면 마침 여기 있네요. 처음에는 이 조각 찾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걸 반시계로 돌리면 여기다가 이제 노랑을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노랑 조각을 또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마침.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반시계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은 자, 2 곱하기 2가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 세 개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개, 세 개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빨리 할게요. 얘 볼까요? 완성된 게좀 있으면 그거 쓰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해보죠. 여기. 그럼 얘를 먼저 시계 방향으로 올려주고. 시계 방향, 그럼 주황 초록 초록. 얘 아닙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얘 여기 있네요. 주황 초록 초록. 그럼 얘를 먼저 시계 방향으로 해서 여기다 초록을 합쳐야 되죠. 이 초록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둘다좀 애매하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얘를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지금 맞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죠. 그럼 얘를 보냅니다.
합쳤습니다. 그럼 얘를요 먼저 위로 보내줘요. 실줘요 먼저. 그 다음에 왜냐면은 여기 아까 요 맞아놓은 길로 간게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와 있잖아요. 반시계로 다시 보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맞은 요얘 있죠, 얘. 요 아래 맞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황, 초록, 얘가 중요한 거니까 얘를 다시 반시계로 내려줘서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낸 다음에 지금 보냈죠? 지금 하나 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그래야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주황노랑. 주황노랑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주황노랑. 여기 있네요. 여기 노란색을 먼저, 여기 해당하는 노란색이 어디 있을까요? 아, 요 위에 있네요. 하필이면. 주황색은 또 여기 있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 이 주황색이 여기 맞는 위치에 있잖아요. 얘가 시계 방향 돌면 주황색은 맞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좀 피해줘요. 딴 데로 이렇게 피해줘요. 쓸데없는 거를 갖다 놓고 얘를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갖다 주면 딴 거가 아까 흐트러졌던 게 맞으면서 동시에 얘도 맞죠. 그러면서 얘도 노란색 조각도 딴 데로 갔어요. 그럼 얘를 다시 반시계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노란색을 넣으면 되는데 노란색이 이 자리잖아요. 삼각형 기준으로 왼쪽이죠. 아, 꼭지점 기준으로. 그럼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로 보내줘요. 그래서 자, 노란색 합체. 자, 완료가 됐죠? 그럼 반시계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원래 원위치로 보내주면 자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맞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죠. 얘랑 얘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합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두 개가 맞는다 생각하고 요두개 바꾸는 거 처음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초반에는 이렇게도 돼요. 유회전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일로 와서 맞고 그럼 얘가 요로 와서 맞으면 되잖아요. 즉 얘가 요로 오면 된다는 소리죠. 즉 얘를 바꿔주면 돼요. 티펌으로. 티펌. 이렇게 티펌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U 프라임 아 유저 U로 돌아가면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완성됐고요. 자, 세 번째. 혹시 또둘 중에 완성된 건 없네요. 흰색 빨강 있네요. 바로 이거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내서 흰색 빨강 맞추고 그다음에 올려줘야죠.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원위치. 항상 원위치를 꼭 해줘야 돼요. 아니면 두 개가 흐트러지니까. 그 다음에 초록, 흰색, 흰색. 초록, 흰색, 흰색. 여기 있죠. 초록, 흰색, 흰색. 여기다가 흰색이 들어가면 돼요. 요거 해당하는 게 마침 요 자리에 있네요. 그럼 먼저 보냈다가. 그럼 초록, 흰색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원위치로 가면서 동시에 또 얘도 맞게 됐어요. 운이 좋았죠? 그러면은 또 시계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고. 이 상황에서 자 초록 빨강 여기 있네요. 그 먼저 이 초록색을 맞춰주려고 봤더니 이 초록에 해당하는 조각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얘를 먼저 일로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때는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요걸 먼저 하면 아 좋네요. 이거를 반시계로 돌리면 얘가 원위치로 가면서 이 초록 빨간색이 오면서 빨간색이 여기 있잖아요. 위치까지 맞네요. 그럼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여기서 빨강을 맞추고 지금 아까 여기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 초록도 원래 얘랑 돌리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돌리면 얘도 같이 돌아가는데 얘를 딴 데로 보냈어요. 옆으로 여기다 보내놨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얘 갔던 거 다시 원위치를 하면서 얘도 맞게 되네요. 그래서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 이제는 얘가 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바꿔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요때는 요걸로 해볼까요?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맞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U2 T펌 그다음에 마지막에 U'prime 해주면 맞고 맞죠? 자, 세 개가 맞은 상황이고 얘만 맞으면 돼요.
야,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원래 이거 다 맞고 얘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네요. 요거는 듀나메스님 공식 사용하면 좀 쉽긴 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맞춰왔던 게 있으니까 맞추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아래 거만 맞춰볼게요, 아래 거. 얘가 요 코너 조각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보시면 얘, 요 코너만 볼게요, 코너. 요 코너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흰색 파랑이 얘랑 맞잖아요. 흰색 파랑이 맞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를 돌려줘야 되는데 얘를 옆에 가서 돌리고 하면 여기가 다 고장 나잖아요. 그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얘랑 같은 색을 여기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유회전을 하면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지금 이 흰색면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먼저 팁펌 해주고 이 흰색이 일로 오게 시계 방향을 해주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얘 이렇게 가주면은 얘가 똑같이 흰색이 되잖아요. 요런 식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얘 흰색 파랑이 맞았죠? 흰색 파랑이 그러면서 얘를 그러면 흰색 파랑이 위로 올라가게. 근데 지금 얘는 옆에서 빌려온 거니까. 여기 금이 쪼개지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로 반시계로 돌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아래는 다 맞은 상황이고 얘만 맞추면 되네요. 굉장히 쉬운 케이스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먼저 얘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너 옆에 거 이제는 얘. 얘가 지금 여기서는 안 맞는데 여기가 요 옆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흰색으로 딱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이렇게 맞춰주면서 얘를 돌려주면 보시면 조각을 보시면 여기가 여기 코 귀퉁이를 기준으로 주황파랑이죠. 얘도 귀퉁이 주황파랑이잖아요. 그럼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랑 합체가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뭐냐면 얘를 돌리면 돼. 얘를 시계 방향으로. 근데 얘를 그냥 돌려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돌리면 주황색인데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여기가 파란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원위치로 간 다음에 요 바닥이 파란색인 걸 찾으면 돼요. 바닥이 파란색. 바닥이 파란색. 이게 없네요. 근데 여기 있대요. 파란색.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갔을 때요 바닥이 노래, 여기가 파란색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뭐냐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렸죠? 여기서 얘를 돌려서 요 바닥이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주황파랑이 만들어졌죠. 그 얘를 갖다가 아까 있던 주황파랑이 갖다 주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가 분리가 될수 있게 완벽한 조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끝났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돌리면서 여기에 맞았고 두 개가 맞을 때 맞고 얘 보죠. 지금 두 개가 맞았죠? 두개 맞고 얘두 개만 서로 이렇게 보시면 자리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유투 트위 티펌 해서 유 프라임 해주면 자. 2 곱하기 2가 완성이 됐죠. 자, 이거 AIB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방식은 저 특큐 유비님께서 올리신 방식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아래 링크 남길 테니까 요 자세한 하는 방식은 거기랑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1단계가 요거 4개 맞추는 거였어요. 2 곱하기 2단계는 3 곱하기 3을 맞춰주는 건데 3 곱하기 지금부터는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최대한, 이렇게 보시면, 뭐 얘를 살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합쳐져 있는 걸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최대한 살려서, 얘를, 일로 돌려볼게요. 반시계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노랑 빨강, 네 번째 줄 말고 세 번째 줄만 보시면 노랑 빨강에, 지금 보면 여기가 완성된 상태니까 노랑, 그러니까 빨강 노랑에 여기 노랑까지 여기가 합쳐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요 라인을 맞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빨강에 노랑에 노랑이 들어가게. 아까 빨강 노랑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빨강에 노랑에 이거 빨강에 노랑이죠. 그럼 얘를 세워서 먼저 반시계로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빨강에 노랑에 여기 노랑을 합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을. 지금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상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노란색 조각을 찾아야 돼요. 먼저 여기 있네요. 얘를 내려주면 되겠어요. 반시계로. 반시계로 내려서 여기 노랑 맞췄죠? 지금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렇게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반시계로 이렇게 해서 그럼 아까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 거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나중에 맞추는 거고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귀퉁이 부분에 얘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얘이3 곱하기 3면에서 여기 코너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거를 맞춰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요거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따로 맞출 거예요. 그럼 얘 굉장히 많이 완성이 됐고, 반시계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랑 빨강인데, 파랑 빨강에 여기, 그 다음에 빨강에 여기까지. 이 중간은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요건 얘는 아니고, 파랑 빨강을 먼저 찾습니다. 파랑 빨강이. 여기 있네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운 나쁘 안 좋게도 여기랑 여기는 안 맞았는데 어쩔 수 없고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맞으면 돼요. 그 먼저 파란색 옆에 있으니까 파란색을 먼저 맞춰 볼까요? 반시계를 올려서 파랑이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있으니까 얘가 반시계로 여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맞춰 주고 그다음에 빨간색 맞춰줄 차례죠. 그래서 일단은 갔던 거 원위치 할 필요가 아직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까 맞은 게 있어서 지금 보면 파랑 빨강에 여기 끝부분 맞았죠. 그럼 얘를 내려줍니다. 반시계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합체. 그러면 이거 보면 3 곱하기 3 블럭 보시면 얘는 여기 해당하는 여기는 빵꾸가 좀 났지만 여기 네 개를 뺐지만 나머지 요 기둥 라인과 그 다음에 요 평면 3 곱하기 3에서 요 코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맞게 된 거. 이렇게 하나에 맞춘 거고,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맞추시면 돼요. 두 번째. 근데 좀 많이 맞아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시작하면 좋은데. 야, 운 나쁘게도 맞아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있네, 요거. 얘를 살려봅시다, 이렇게. 얘를 먼저 살리면 초록 빨강을 먼저 합쳐볼게요, 초록 빨강. 아, 얘는 아니네요. 얘네 번째 줄이군요. 네 번째 줄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고. 붙어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합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만약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주황파랑 합쳐줄게요. 먼저. 오, 얘가 있네요. 얘를 살려야 되겠네요. 지금 빨강,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초록. 얘랑 먼저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 최대한 맞추는 게 살려주는 게 좋고 합친 다음에 지금 이제 얘랑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두 바퀴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얘 필요 없어요. 얘 먼저 깨뜨려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원위치. 이게 아까 두번 왔으니까 두번 원위치. 자, 그러면 여긴 맞았고 이번에 흰색 빨강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세 줄이잖아요. 여기는 두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흰색 빨강이, 빨강이 들어오면 돼요. 흰색 빨강, 빨강. 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흰색 빨강의 빨강. 그러니까 얘가 요로 와야 돼요. 반시계. 그다음 여기다가 빨간색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조각 자체가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안 보이네, 지금 화면으로 봐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얘네요. 얘가 지금 요 자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를 옆으로, 옆에 블록으로 보내서 얘를 반시계로 돌립니다. 그래서 원위치 해주면 이렇게 맞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어딨냐? 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내리고. 그래서 두 바퀴 돌려서 보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에 2.
요기가 완성된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셔서 일단은 두 바퀴 온거 원위치부터 이렇게 이해는 안 흐트러진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흰색 초록이 흰색 초록 초록까지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죠 여기. 그럼 얘가 흰색 이만 여기 해당하는 흰색 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 쓰고 여기도 있네요. 아유 하필이면 둘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를 요로 보내서 앞만대로 보내서 얘를 반시계로 요로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흰색을 맞췄죠? 그다음에 반시계로 돌려서 이번에 초록색을 맞출게요. 그다음에 여기다 요 초록색 요 자리죠. 요 해당하는 자리 얘거든요. 딴 데는 보이는 게 없네요. 얘를 얘니까 얘가 요로 가야 돼요. 시계 방향. 그래서 맞춰주고요.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맞았죠. 중간은 빵꾸가 났지만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반시계. 돌린 다음에 아까 1로 한번 왔기 때문에 다시 보내줘야지만 얘가 안 깨져요. 자 그러면 얘는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얘 요거 보이죠? 흰색 초록 얘 요거랑 얘가 합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U를 해서 지금 얘가 지금 U 프라임을 하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얘랑 자리가 바뀌면 U 프라임 하면서 이두 개가 합체가 되겠죠. 그럼 T펌으로 바꿔주면. 쳐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얘는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어쨌든 보시면 3 곱하기 3에서 기둥 완성됐고요. 센터 맞아 있고 여기 코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았죠. 지금 이거 두개좀 자리 좀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 곱하기 3이 지금 테두리 뼈대가 두 개가 완성됐어요. 나머지 두 개도 해볼게요. 3개까지는 이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제 3개랑 그 마지막 3개의 한 일부분,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요 기둥만 완성시킨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부터 해볼까요? 지금 어차피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흰색 조합 아니죠.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초록 조각을 넣어볼게요. 초록 조각. 처음에는 초록 조각 그냥 뼈대만 넣습니다. 그럼 얘 초록 조각 여기 있죠? 이거 넣는 방법이 이렇게도 되네요. 얘를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를 먼저 보내요. 자리를 보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까 일로 갔던 거 원위치 시키면 얘가 맞게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기왕이면 여기 있는 거가 좋으니까 이 노랑 초록 노랑 얘를 이용해 볼까요? 즉 그러면 얘를 반시계로 돌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요게 지금 요세 줄이 맞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노랑 초록에 초록까지 맞추는 거 이렇게. 그 노랑 초록 초록을 합치면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2짜리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 노랑 초록에 초록이니까 얘가 일단 반시계로 올라와야 돼요. 그다음에 요 자리에 초록색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게 됐네요. 얘를 먼저 보내고, 그럼 얘를 반시계로 돌려서 원위치로 합쳐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빵꾸 난거 생각하지 마시고 3 곱하기 3 곱하기 2 블럭이 완성됐죠. 그럼 얘를 반시계로 돌려서 위로 보내주시면 얘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를 다 맞춰버리면 얘를 못 맞추니까 그다음에 얘를 맞추는 겁니다. 얘를 맞추는데 좀 계산을 해서 최대한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좋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요거 흰색 파랑, 얘는 맞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얘를 먼저 반시계로 보낸 상태에서 반시계로 보냈죠. 그럼 얘가 맞아 있는 게 상관없이 얘를 보내면 이렇게 합쳐졌죠.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반시계로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반시계로 하면은 아래로 내려갔죠. 근데 갔잖아요. 갔던 거를 이렇게 보내면서 얘가 자리가 좀 흐트러졌지만 상관없이 완성된 게 하나가 생겼죠. 그럼 얘가 붙으면 돼요, 다시. 그럼 얘를 어떻게 되냐? 지금 요 블럭 자체가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돌면 얘도 같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군요.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하면 얘가 흐트러지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합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돌아오면서 얘가 맞을 수 있게. 그럼 얘가 안 맞지만 얘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계 방향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노랑 주황은 얘죠. 그리고 흰색 주황은 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두개 맞췄고 두개 맞췄으니까 나머지 하나씩이 맞거나 두 개가 바뀌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개는 다 맞고 요 위에 두 층이 바뀌어야 되니까 U2를 두 개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 U2, 그다음에 트위스트. 그다음에 U'. 그러면 이제 요기 블럭. 여기는 이제 여기가 좀 틀어졌어요. 그죠? 요건 이제 지금 바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요 블럭이죠? 얘를 좀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어쨌든 4개가 완성이 블럭이 됐는데, 자, 먼저 요기부터 얘부터 맞춰볼게요. 지금 요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거를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코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가 파란색이잖아요. 바로 들어갈 수는 없네요. 저거 이제 맞는 것부터 노랑. 여기 흰색이 여기 흰색 있죠? 흰색. 얘부터 맞춰볼게요. 얘가 이렇게 가서 흰색이 여기로 가져오면 되죠. 그럼 주황색이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게 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노란색이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부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하나는 다시 흐트러지면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흰색이 맞으면서 오고요. 그럼 여기 주황색을 갖다 놓으면은 주황색이 오면서 맞는 것 같지만 여기가 주황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노란색을 갖다 놓으면 이 면이요.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흰색은 이렇게 돌려서 맞게.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마주 보지 않게. 그러니까 돌렸을 때안 맞게.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요 흰색은 요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여기 들어 흐트러지만 요 노란색이 요로 와서 얘가 맞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기역자를 만들어주고, 얘가 바닥으로 가야 되니까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됐죠? 그래서 U2. 여기서 U2 해주면 아까 요 노란색, 요 얘예요. 이 조각이 우리 노란색에 갖고 오게 됐잖아요. 얘를 요 반시계로 돌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방향으로 왔으니까 이 방향으로 U2로 왔으니까 한 번만 갑니다. 한 번만 가서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다시 90도 시계 방향. 그다음에 한칸 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칸 더. 자, 보시면 흰색 맞았죠? 흰색도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자리가 뭐였죠? 지금 헷갈리네 저도. 그 다음에 지금 맞는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거 얘랑 얘는 맞고 당연히 두 개가 틀어져 있는 요 상황이 돼요. 여기서 U2에서 지금 보면 맞는 게 앞에 두 개, 안 맞는 게 뒤에 두개 있으니까 얘는 U2에서 트위스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U 회전을 하게 되면 모두 맞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 주황색을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기역자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주황색 일로 가요. 그럼 얘가 맞고 노란색이 일로 가면서 노란색도 맞겠네요. 그러면서 얘는 안 맞지만 얘는 다시 주황색이 또 되겠네요. 여기가 주황색. 그 다음에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맞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역자 만들어주고 시계 방향. 그다음에 U2 해서 여기 맞춰졌죠, 이렇게. 그다음에 반시계. 반시계. 그다음에 온 방향의 역으로 한 칸만 가서 시계. 그다음에 한번더 가서 반시계. 원래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그 공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요두 개는 맞게 돼 있어요. 앞에 두 개는 맞고 뒤에 두 개가 틀리거든요. 이렇게 바뀌면 되니까 U2 그다음에 T펌. 해서 U 프라임 해주게 되면은 네 개가 맞았죠. 자, 이제 그러면 남은 걸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여기만 보는 거죠. 다 맞죠? 얘도 다 맞고요. 지금 보시면 얘도 다 맞네요. 아까 맨 처음 다섯 개 있었는데 세 개가 맞았고 요두 개만 틀어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두번 써가지고 하나 맞추고 또 하나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두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또 얘네가 서로 마주 보는 색이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맞추면서 얘를 맞추고 땅 파란색을 딴 데서 흐트러뜨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주황색을 여기로 갖고 와요. 갖고 오고 이 반대편에 파란색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파란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일로 보내면 자, 배치가 끝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주황색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이 자리로. 그럼 이 주황색은 맞겠죠? 흐트러지지 않고 요 주황색이 여기 파란색으로 갈 거면 얘가 흐트러질 겁니다. 대신에 요 파란색이 요놈에서 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 블럭에 있는 게 찢어질 거예요. 두 개로. 자, 해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이네요. 그럼 이리로 먼저 가서 기역자 됐죠? 그러면은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있지? 이렇게 있죠? 요거 바닥으로 왔으면 요걸 갖다가 U2에서 요 얘랑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파란색 맞춰놓은 거. 그래서 반시계. 그래서 한 칸만 가고 여기서 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이렇게 번갈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칸더 가면 얘랑 이두 개는 지금 보면 요 얘를 보시면 돼요. 맞죠? 맞고, 그죠? 대신에 이두 개가 엇갈려 있죠. 그럼 아까 파란색이 맞았던 파란색이 주황색 일로 들어간 겁니다. U2, T펌. 그다음에 마지막에 U. 해주면 자얘 아까 맞았던 파란색인데 여기 주황색이 들어왔고 여기 원래 주황색이었잖아요. 파란색이 들어오면서 맞았죠. 그럼 얘네 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위치를 맞춰주고요. 자얘 같은 방향에 이렇게 놓고 얘가 일로 가도 되고 얘가 일로 가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얘가 여기로 데리러 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데리러 가서 요 건너편에 주황색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주황색 여기로 갔다 오면 되고 얘가 만약 이렇게 데리러 갔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파란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이 와야 돼요. 근데 파란색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파란색이 가고 요 건너편이 주황색이 오게 이렇게 주황색이 오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배치 끝났어요. 그럼 얘 파란색이 가고요. 아이고 이렇게 가서 데려올 거고요. 요 파란색이 일로 가고 요 주황색이 건너편에 가서 얘로 가고 요 주황색이 다시 일로 와서 셋다 맞을 거예요. 알았죠? 이번에는 반시계. 그러면 기역자에서 얘가 바닥으로 갔어요. 유투. 그럼 얘랑 이제 단지 주황색이 맞죠? 여기서 시계. 그다음에 한 칸만 왔던 길한 칸만 되돌아가면 여기서 주황색이 또 맞아요. 반시계. 그 다음에 한번더 가면
다 맞았어요. 이제 자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시계로 돌리고 파란색이 맞은 거예요. 여기 주황색도 맞고 얘도 맞고 둘안 맞아요. 그래서 U2 T펌. 마지막 T펌 쓰고 U. 그러면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끝부분 333의 코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맞았어요. 자, 이제 요 부분 남았어요. 요333면은 3 곱하기 3면을 기준으로 요거 이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 공식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빨리 맞출게요. 여기 파란색이 있으니까 요 파란색을 가져오면 요 파란색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에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자리가 되는데 흰색 자리가 되거나 아니면 노란색이면 두개 맞출 수 있으니까 흰색 자리가 되거나 얘를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6이니까 건너편 6이 반시계로 돌려놓으면 자, 배치는 끝났어요. 그럼 파란색이 가서 맞고 흰색이 가서 얘가 맞고 요 빨간색이 와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기역자 만들었죠? 시계 바닥으로 갔어요. 얘는 두 개가 다 갑니다. U2 갔어요. 아까 요 흰색이랑 만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반시계 요 방향 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요 가운데 줄만 보내주면 얘가 2 곱하기 2가 완성이 돼요. 그다음에 시계 반시계 있으니까 시계. 그래서 제가 잘못 돌렸네. 잠시만요. 아, 맞죠? 시계에서 여기서 U2 해주면 아까 여기 맨 처음 자리, 여기 노란색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시계. 해서 어떤 방향 다시 가주면 여기 다 맞게 되죠. 그럼 여기 파란색 채워졌죠? 봅시다. 또 빨리빨리 채워볼까요? 흰색, 요 흰색 있네요. 요 흰색. 얘가 요렇게 가서 요 흰색이 요로 들어오게. 그럼 여기 건너편에 여기가 파란색인데 마침 딱 파란색이네요. 그럼 얘가 와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채워지겠네요. 그럼 얘 맞고, 그다음에 얘가 맞게 될 거예요. 자, 가보죠. 자, 기역자. 얘가 일로 와야 되니까 반시계. 그다음에 U2. 시계. 여기로 왔으니까 반대쪽으로 가운데 줄만 돌려주면 2 곱하기 반시시계 반시계 반시계에서 다시 U2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계 그래서 다시 백 이쪽이 반시쪽인가요? 잠시만요. 아 이거 잘못 돌렸네. 방향을 한번더 돌려야 되네. 제가 시계 반시계를 잘못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맞죠. 여기 흰색 맞았죠? 여기 빨간색 들어왔어요. 여기 파란색도 맞았고. 이 자리 있으면 어차피 못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돌려놔야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돌려놔야지 맞추기가 쉽습니다. 여기 주황색이 있으니까 주황색을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가서 이 주황색을 가져와서 여기다 낄 거예요. 그럼 건너편에 아래가 여기 노란색이에요. 이미 맞은 게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얘를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주황색이 여기로 가서 주황색 맞고 노란색이 건너가서 여기 노란색이 맞고 빨간색이 와서 여기 빨간색이지만 틀어지면 여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반시계. 그 다음에 위에 것만 두줄 U2 여기 노란색 왔죠? 시계 그 다음에 온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운데 줄 맞죠? 그 다음에 반시계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반시계 왠지 틀어진 거 맞나요? 맞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시계.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맞게 되죠. 이게 888 짝수 큐브라 이게 빨리 돌리면 방금처럼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아,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이 여기로 와서 맞을 거예요.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여긴데, 어이? 아이고, 여기가 아까 어딘가 섞여버렸나 봐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요건데 여기가 삐뚤어졌으니까 두번더 돌려서 맞춰주고 이렇게. 자, 복구가 잘 됐죠. 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이 가서 요 빨간색이 여기 맞을 거고요. 건너편 여기가 주황색이, 요 주황색이 들어갈 거고, 여기 보면 주황색이니까 요 자리가 주황색이거나 주황색이어야 되겠네요. 주황색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주황색 요면이어야 되니까 반시계 이렇게. 여기 주황색이 들어오겠죠? 요 주황색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가서 얘는 흰색이 되겠, 요 자리 흰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서 기역자 시계 바닥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반시계 온방향 반대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 시계 U2 이 줄을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다. 반시계. 그래서 돌아가면 빨간색 빠졌죠. 자, 요런 식으로 맞추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맞추고 그 다음에 몇개 남은 것만 또 마무리 할게요. 전 제가 빠르게 맞추고 왔습니다. 이제 남는 거 보시면 요거 일단 내려야 되겠네요. 2층으로 내리고 지금 빨간색 남는 게 여기 얘도 좀 내릴게요. 2층으로 일단 주황색 여기 있죠. 노란색 빨강 노랑 노랑 빨강 얘랑 짝이네요. 그럼 얘가 일단 요로 와야 되겠네요. 요로 와서 그다음에 얘랑 못 바뀌면 되니까 반시계로 돌려주고. 자, 세팅 끝났죠? 자, 얘가 아이고 빨간색이 갈 거예요. 빨간색이 데꼬 올 거면 빨간색이 데꼬 오잖아요. 그러면 요 반대쪽은 요 반대색인 노란색이면 돼요. 즉 얘가 일로 오면 된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근데 빨간색의 건너편이 노란색이 되니까. 자, 세팅 끝났습니다. 얘가 여기로 와서 빨간색 들어오고 노란색이 얘 노란색이 갖고 이 노란색이 여기로 올 거예요. 가서 기역자 시계 그다음에 먼저 노란색 만들어졌죠? 반시계 그다음에 얘를 갖고 와서 2 곱하기 2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얘가 바닥이 된 거를 얘를 바닥으로 만들어주면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시계. 이거 아까 AI 밴드기 444 하는 거랑 그 방식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적용은. 다만 제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보면서 좀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노랑, 빨강 끝났죠? 완료됐어요. 이제 주황초록만 남았는데 얘랑 얘죠?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세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얘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얘 건너편에 주황색이 되네. 주황색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얘가 여기로 와서 초록색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얘랑 마주 보는 거라는 거는 여기야. 여기가 초록색이면 되니까 얘가 일단 일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랑 마주 보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을 때 마주 보는 게 여기고, 여기 있을 때 마주 보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 자, 그럼 세팅 끝. 자, 얘가 이 주황색 위로 가볼 거예요. 기역자 만들고 반시계. 그래서 U2 여기 만났죠? 그래서 시계. 그래서 또 가운데만 와서 먼저 합쳐준 다음에 여기가 초록 주황인데 이 초록 주황으로 방향을 바꿔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초록 주황 이 방향에 맞춰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시계로 해서 초록 주황의 방향을 아까 초록 주황이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U2에서 이렇게 맞춰주게. 그래서 시계.
그다음에 더 넘어가면은 자, 3 곱하기 3 파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4 곱하기 4 파트인데, 사실 4 곱하기 4 파트는 이3 곱하기 3이랑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요 부분이죠. 요기가 두 개잖아요.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3에 얘 해당하는 게4 곱하기 3두 개잖아요. 이두 개를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위에 거 맞춰주고 아래 거 맞춰주고 이 순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어차피 요 코너 부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똑같고. 즉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까 이 AI 밴드 666과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흰색 좀 최대한 맞춰 있는 거를 살리려고 하니까 맞추는 게좀 있네요. 얘 살려볼까요? 먼저 한 기둥을 살려야 되니까 얘를 먼저 여기로 보내고, 보냈죠? 흰색 초록이 와야 되니까 얘 반시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둥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요. 기둥 하나 세웠으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네 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줄을 채우든가, 여기서 요만큼을 채우든가 해서 나머지도 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빨강이랑 초록 빨강 중에 초록 빨강이 만들어진 게 있네요. 얘를 살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초록 빨강 내려놓고, 그다음 얘도 초록 빨강이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면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요한 줄을 빼고 나머지를 만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 항상 기둥 하나 세운 다음에 옆에 갖다 붙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체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흰색 빨강을 찾아야 되는데, 필수는 요 가운데 건치가 어차피 못 채워요. 요 끝에 부분, 여기 끝에 부분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흰색 빨강. 흰색 빨강. 어딨죠? 제가 못 보고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 흰색 빨강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흰색 빨강인데, 자, 여기 흰색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여기 흰색을 먼저 맞추면 여기 마침 있네요. 여기 흰색 맞추고요. 아, 얘가 아니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흰색.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또 다른 흰색이 없을까요? 아, 여기도 있네요. 얘를 해볼까요? 얘가 반시계로 내리면 여기로 내려오거든요. 반시계. 그래서 아까 흰색 빨강 요거 맞췄죠? 그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서 이제 빨강을 여기서 빨강 줄을 맞추는 거예요. 시계.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 빨강에 요렇게 맞아 있고 여기 빨강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빨강. 마침 여기 있네요. 아, 얘안 깨뜨리고 싶었었는데 방법이 없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색 빨강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바닥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춰주면 요4 곱하기 4짜리가 지금 3 곱하기 3은 이미 완성 기둥 이렇게 기둥 완성에 여기 마지막에 코너 부분까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얘를 살릴 수, 아까 흰색 줄, 아, 여기 있죠. 요거. 얘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 어차피 얘를 살리는 게 낫겠네요. 그럼 얘를 흰색 주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줄을 보내서 맞췄습니다. 맞췄고. 얘가 보시면 주황 파랑이 보시면 얘는 여기가 되어 있네요. 이게 맞춰져 있는 게 있으니까 얘 바로 맨 아래쪽 지금 보면 요 블록은 완성된 거예요. 요렇게는 완성된 거거든요. 그럼 요 줄이 아래로 가게, 흰색 파랑 줄이 아래로 가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아까 보낸 거 있으니까 일단 원위치 붙여주면 여기다 흰색 파랑의 끝에가 차게 요 흰색 파랑 여기 있죠. 요 흰색은 맞아 있는 상황이네요. 가운데 다 틀어졌네, 아깝게도. 여기 파란색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 파란색. 이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은 얘를, 이렇게, 딴 데로 보내서, 지금 옆 블럭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내도 돼요. 얘를 보내서 이옆 블럭에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아까 보냈으니까. 그럼 얘는 흐트러진 게 없고, 지금 보시면 얘가 흰색 파랑이 이렇게 완성됐죠. 중간에 다 틀어졌어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럼 얘를 반시계로 해서 바닥으로 내리고, 여기 내렸죠? 그럼 얘랑 얘랑 합쳐줘야 되는데, 얘 합치려고 하면 얘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그러면 U를 해주면 합쳐지니까, 요거 밑바닥인 얘가 요로 되잖아요. 그래서 요두 개를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킵함. 그 다음에 다시 U 해주면, 요렇게. 지금 블럭 두 개가 완성된 거, 얘랑 얘. 완성됐고. 자, 빠르게 또세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살리고 싶으면, 요거. 흰색, 요거. 얘를 살리는 게 낫겠네요. 그나마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얘를 살려보면 노랑 중앙이죠. 얘 그러면 노랑 중앙은 아래로 내리고요. 노랑 중앙을 먼저 일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합쳐졌죠? 합쳐졌고. 초록 주황이 날까요? 노랑 초록이 날까요? 노랑 초록은 어디 있어요? 아, 일로 도망갔나 보네요. 노랑 초록이 낫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노랑 초록이 절로 간게 있으니까 어차피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맞춰주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지금 요 블럭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요 블럭이 완성된 거예요. 얘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그럼 노랑 초록이 노란색이 들어오는 게 좋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방 맞추니까. 그럼 두개 맞은 상태에서 올려주고. 자, 이제 얘를 맞춰야 되는데, 노랑, 파랑. 얘는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는 기둥만, 여기서는 코너 부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둥만 세우겠습니다. 기둥이라 하면 요거예요, 여기. 요기. 요길 말하는 거예요. 기둥만 세우겠습니다. 노랑, 파랑을 보내고, 여기가 빨강, 파랑이잖아요. 그럼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돌아오면서 빨강 파랑이 맞겠죠. 빨강 파랑도 맞고 얘도 맞을 거예요, 당연히.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요두 개는 이 블럭 요두 개는 기둥도 잘 세워졌고 여기 코너 부분까지 다 맞았는데 얘는 보시면 코너가 틀어졌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틀어졌네요. 이제 얘를 맞춘 아까 그 우리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복되는 거라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노란색을 이렇게 갖고 올게요. 노란색 이렇게 갖고 오면은 요 빨간색이잖아요. 요 건너편에가 여기가 빨간색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파랑을 갖고 와서 여기서 넣거나. 어차피 찢어져야 되니까 파랑이 오는 게 낫겠네요. 그럼 보면은 노랑이 가서 맞고 흐트러지겠지만 요 파랑이 여기다 파랑을 놓으면 파랑이 오면서 여기 여기까지 맞으면 두 개가 맞겠죠. 이 파랑을 여기로 갖고 올게요. 네, 그 다음에 요 노랑이 건너편이어야 되니까 파랑이 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배치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 노랑을 가져올 거예요. 노랑을 갖고 와서 이렇게 기역자 만들어졌죠? 굵은 기역. 바닥으로 내리니까 반시계. 그다음 U2. 아까 파란색 여기 이 파란색 갖고 오는 거예요. 시계. 얘는 바로 가면 안 되고요. 한 칸만 되돌아가서 여기서 반시계. 그다음에 다시 반시계. 이렇게 오면은 지금 두개 맞고. 두개 맞고 두 개가 바뀐 상황이에요. 여기서 U2. 그리고 그다음에 트위스트. 그다음에 U 해주시면 이제 하나 둘 개가 흐트러졌고 그다음에 여기 셋네개 흐트러졌고 여기 다섯 개에서 하나가 지금 맞은 상황이에요. 왜 다섯 개죠? 하나 둘. 아, 얘는 맞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4개가 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나가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몇 개만 맞추고 마지막 다시 할게요. 자, 제가 빠르게 정리 좀 하고 왔어요.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이라. 남은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중간 부분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 이 기둥의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 요얘 있잖아요. 지금 노랑인데 이게 파랑이죠. 그럼 이 짝이 얘죠. 이제 먼저 세팅을 좀 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 안 되고 이 옆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데꿀 거예요. 얘를 여기로 데꿀 겁니다. 그럼 얘가 파랑이 맞겠죠? 그러면 얘랑 마주 보는, 지금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마주 본 얘입니다. 요, 얘가 이 노랑이 여기로 가고 요 노랑이 여기로 와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역, 자, 굵은 기역 만들었어요. 요 중간은 무시하시고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기역자 만들어졌죠? 시계. 그다음에 유튜브. 그러면 이제 노랑이 여기서 합쳐지죠. 이렇게. 그다음 반시계.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요 노란색으로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들 요 요걸 만들려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계 방향 맞춰주고 다시 반시계를 싹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기둥만 보시면 돼. 얘랑 얘는 맞죠? 얘는 눈이 흐트러졌고 유튜브 트위스트. 그다음에 마지막 뷰. 요거라기엔 계속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딱 바로바로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이제 남았죠? 주황초록 초록주황 요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반시계로 해서 세팅. 지금 주황초록인데 초록이 붙어 있으니까 초록이 마중 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건너편이 주황색이면 되는데 마침 딱 붙어 있죠. 끝났어요. 이렇게 가져가고 기역자 됐죠? 그러면 반시계. 그다음에 루트 해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시계. 그럼 주황초록이 주황초록이다가 주황초록으로 바뀌었죠. 3칸 더 가면 여기서 주황을 만나요. 그러면서 얘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순서 요 얘를 다시 바꿔주고. 그래서 한판더 가면 맞게 돼요. 그럼 얘랑 얘두 개는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두개 틀어졌으니까 유튜브 트위스트. 그다음에 마지막 유 해주시면 보시면 다 끝났어요. 그죠? 여기 부분, 여기 끝부분 보시면 다 맞았죠. 자, 이제 뭐만 남았냐? 여기 부분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일단은 아까 그 제가 요 333에서 요333 맞출 때 썼던 그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그 방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따로 맞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가 두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한 세트로 움직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경우 있죠. 요런 경우. 지금 주황이랑 초록인데 이 주황 여기만 여기 초록만 따로 아 얘는 맞출 수 있는 거. 아요 요거. 빨강이랑 초파랑이랑 요 빨강 자리 있잖아요. 위에 것만 따로 맞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게 세트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위에 거 먼저 맞춰야 돼요. 그럼 어디서 예를 들면 요거 요거 얘를 일로 갖고 온다. 그러면 여기서 오면서 이게 위에가 빨강 흰색 흐트러졌죠. 그럼 요 아래 거는 따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요 위에 것들을 먼저 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것만 보고 아래 거는 맞춰져 있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것만 보고 맞추고 그다음에 위에 거다 맞으면 요런 것만 남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 네줄 중에 세 번째 줄만 남을 거 아니에요. 얘만 또 이제 마지막 얘만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공식은 완전히 동일해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요 빨강색이 있으니까 요 빨강과 흰색 두 개를 동시에 일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갖고 오니까 지금 파랑이죠, 얘가. 파랑, 여기 파랑, 여기가 파랑 자리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흰색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네요, 마침. 이렇게 파랑. 그러면 얘가 원래는 돌아가면서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요 자리로 오게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요로 오게 돼요, 요 자리. 여기 초록 자리가 파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얘가 옆으로 가면 두 번째 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맞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 갖고 온다고 그랬죠? 빨간 가져가요. 그럼 기역자가 만들어졌죠? 그럼 반시계. 이렇게 반시계 됐죠? 얘를 이세 줄을 다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가서 여기서 시계.
그다음에 갔던 방향의 반대로 이건 두 줄을 다 채워주면 이세 개가 그대로 완성이 되죠. 그다음에 반시계. 그러면 헷갈리는 적은 시계 반시계 해봤죠. 그래서 얘가 통째로 세 개가 다 원래 자리로 가면 요 흰색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그래서 돌아오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빨강 흰색 여기 맞은 거죠. 그다음 여기 파랑이 요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파랑 빨강이었는데 여기 파랑 빨강이 맞은 거죠. 그다음 여기 있던 게 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래 거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나 두 개가 맞고 요게가 요거 하나가 안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바로 몇개더 맞히겠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 벌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흰색 두 개짜리가 있죠. 아, 얘는 아쉽네요. 요런 경우는 얘가 요렇게 가면 흰색 두 개가 동시에 다 맞겠죠. 그럼 여기가 빨강이에요. 그러면 요 아래가 빨강 자, 여기가 빨강 자리거나 아니면 파란색이라면 두 개가 맞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 자리가 빨강 자리거나 빨강 자리가 낫겠네. 요렇게. 그러면 흰색의 건너편 여기 초록 자리가 빨강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흰색이 가면서 맞고 두 개가 다 맞을 거고 요 빨간색이 요로 들어갈 거예요. 빨강 요로 들어가서 맞을 겁니다. 자, 흰색 기역자 만들었죠? 시계. 그래서 U2 세 줄이 다 가야 돼요. 여기 빨강 만났어요. 반시계. 그다음에 두 줄이 다 옵니다. 아이고. 세 줄로 돌려버렸네. 두 줄만 돌리고 그다음에 시계 됐죠? 그래서 다시 U2 세 줄로 돌면 이제 여기가 파란색이 싹 맞게 돼 있어요. 요거 때문에 여기 맞게 돼서 다시 시계 방향 돌려서 아, 얘를 돌렸네. 잘못 돌렸네요. 그러면 얘 다시 반시계 원위치 시키고 얘를 돌려야죠. 잘못 돌렸어요. 반시계 해서 원위치 가게 되면은 요 흰색 두 개가 다 맞았죠. 흰색 두 개가 다 맞았고 어디갔냐? 아까 얘 잘못 돌려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맞추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제가 좀몇개 맞추고 올게요. 자, 제가 빠르게 2층 라인에 좀 맞추고 왔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게 판단이 잘안 보여요. 처음엔 제가 좀 쉽게 쉽게 맞춰서 그렇지 이게 처음에 보시면은 이 판별이 되게 어렵습니다. 요 빨강색 있잖아요. 1층인 얘가 몇 층이냐, 요게 몇 층이냐를 세보려면 기둥에서 몇칸 떨어져 있냐 세면 되거든요. 이 기둥 기준으로 여기 세 번째죠. 1, 2, 3. 얘 3층짜리예요. 얘도 이 기둥 기준으로 1, 2, 3, 3층짜리인 거예요. 요렇게 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층짜리 여기서 네 칸이잖아. 얘는 아니고 위에서 세 둘이나 세 번째예요. 그럼 요 빨간색이 요 기둥 중심으로 두 번째잖아요. 요 빨간색이 여기 일로 갈 거예요. 얘가 가서 데려올 거예요. 그러면 얘랑 마주 보면 얘잖아요. 요 면인데 둘 중에 보시면 요 노란색이 기둥 중심으로 2층, 요 파란색은 기둥 중심으로 3층인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요 빨간색이 요로 갈 거고요. 요 파란색이 요로 가서 맞을 거예요. 그럼 얘도 다 맞고 요 노란색이 와서 얘도 맞을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2층은 끝나요. 가서 시계 방향 U2 여기로 왔죠? 아까 요 노란색 자리로 반시계. 그래서 거꾸로 간방향 거꾸로 왔죠? 그럼 뭐 가서 얘 맞춰주고 시계. 그래서 U2 해주시면 여기 노란색이 맞게 되죠. 그래서 반시계. 그래서 왔던 자리 다시 거꾸로 가게 되면은 여기 아까 자리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여기 파란색이죠. 빨간색이 여기로 갔고 여기 있던 파란색이 여기로 갔고 여기 있던 거, 여기 있던 노란색이 가서 얘가 맞고 여기 있던 빨간색이 가서 이렇게 맞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3층만 남은 거예요. 그럼 3층도 똑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한 개가 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맞은 걸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볼까요?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이 요렇게 마중 가서 기역자를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요 빨간색이 갈 거니까 이 빨간색이 일로 갈 거예요. 그럼 마주보는 요 면에 흰색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파란색이 있거나. 그런데 마침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파란색이 있죠. 그러면 빨간색이 요로가 맞을 거고, 여기 흰색이 들어갈 거지만, 여기가 대신에 파란색이 가서 맞을 거예요. 요두 개가 맞을 거예요. 여기 흰색이 들어갈 거고, 파파인데 파흰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두 줄이 가서 마중 가서 기역자 만들고, 반시계. 자, 그래서 요거 이번 세칸 뜯어내고, 아까 요 파란색, 그래서 시계. 그래서 한 칸만 역으로 보내주죠. 3선 만들어줬죠. 다시 반시계. 그래서 두 칸. 가서 시계.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거 파란색. 아까 여기 아까 파파였잖아요. 흰색이 여기 있던 파란색이 여기로 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빨간색이 와서 여기서 맞은 거고, 여기 있던 흰색이 여기로 온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빠르게 보이는 게. 자, 요 노란색이 요로 얘가 이렇게 마중 가서 얘를 데리고 올 거예요. 노란색. 그럼 요 마주보는 요면에 여기가 빨간색이거나 초록색이면 되죠. 됐네요. 즉 얘가 노란색 가서 요 맞고요. 여기가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초가 빨빨이 되겠죠. 그다음 요 초록색이 와서 얘가 맞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마중 갔죠? 기역자 바닥으로 보내야죠. 시계. 그다음에 요 투. 아까 요 초록색 반시계. 그다음에 왔던 방향 거꾸로 보내 삼삼 만들어주고 반시계. 그래서 요투 가면 여기 초록색이 다시 만들어지 반시계. 이렇게 되면 여기였죠? 요 초록색 맞았고 여기 맞았고 대신에 여기 빨초였죠? 근데 빨초가 빨빨이 된 건가? 요 제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았잖아요. 제가 또 빠르게 몇개 맞추고 남은 거 맞춰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많이 맞추고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두 쌍만 남았는데 사실 2층이 좀 어려워요. 여기 2층, 3층이면 2층이 조각 판별이 좀 어려워서 헷갈리는데 2층만 맞추고 나면 사실 3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노란색 여기로 갈 거고요. 요 건너편에 있는 여기 요 초록색 여기서는 얘가 되겠죠? 요 초록색이 와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마중 가서 기역자 반시계. 제가 지금은 이게 공식처럼 하지만 저도 엄청난 시행착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초록색을 놔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 반시계 맞춤 요 초록색 있잖아요. 요 초록색 기둥이 여기 가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지만 얘를 회전을 시켰을 때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다른 색이랑. 그 다음에 아까 두 줄만 갔다가 세 줄을 밀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원래대로 갖고 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초록색이어야 되는 이유가 요맨첫 자리 여기 보시면 노랑색에 초록 하나잖아요. 이제 노랑색에 초록 하나인데 얘가 그대로 가면 방향이 안 맞거든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초록색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를 다시 가져가게 되면 얘랑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AI 사, 그 AI 밴디지 그444그 원리랑 똑같은 건데 다만 제가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만 찾아낸 것뿐이에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색 배치? 요것만 좀 찾아낸 것뿐이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여기가 주황. 얘가, 아이고. 얘가 이렇게 와서 올 거고, 요 건너편 여기가 주황색이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이겠네요. 두줄 가서 기역자 만들고,
이번 세 줄이 U2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주황색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줄 갖다 세줄 밀었으니까 밀린 거 다시 원위치 해주고 지금 보시면 이 주황주황이 맞게 돼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황파랑 주황파랑 똑같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줌으로써 맨 처음에 얘랑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면 마무리가 됐죠. 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뭐 EQ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E 여기 맞춰주고 이 자리가 여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참고로 저는 스피드 솔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빠르게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더 빠르게 맞추실 수 있는 분은 빨리 맞추시면 돼요. 됐고 마지막 두 개만 바꾸면 되네요. 이게 이제 메이룽 888인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만드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도전해 보실 분이 있다면 꼭 메이룽 큐브로 해보시길 바래요. 666이든 888이든 제가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그 튜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큐브들을 좀 해봤는데 다른 큐브들은 다못 써요.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유일하게 쓸만한 것들이 메이룽 좀 싸게 자석이 없는 좀더싼 메이룽이거나 아니면 약간은 비싸지만 그래도 다른 큐브에 비해서는 가격은 싸고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은 MGC. 네, 그리고 자석 큐브를 활용할 거면 MGC로 하거나 아니면 메이룽 큐브로 하면은 아마 후회 없이 아주 좋은 성능으로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영상 편집을 아직 안 해봤지만 다 끝나면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만의 어떤 해법 또는 공식 같이 유도해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남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큐브 안에 AI 밴디지 444666888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 맞춘다면은 여기서 단계 몇개 줄여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었지만 혹시 만약에 유튜브 해보실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